여기는 미국의 LA. 홀오빠 오픈 준비에 한창인 제이크는 여자친구인 엘리와 가게를 둘러보며 또 하지만 바쁜 남친에게 서운해하며 돌아서는 엘리. 그렇게 남동생 지미와 집으로 돌아가던 엘리는 교통사고를 시전하고 멀쩡히 옆 차로를 달리던 차를 산 밑으로 전복시켜버립니다. 괜찮니? 지퍼! 어이구 놀랬죠? 어이구. 그렇게 구조활동에 나서는 남매. 괜찮아요? 아주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어요. 신고를 마친 지미가 내려오고 니들이니? 잘 가고 있는데 왜 틀이 막고 지랄이야? 갑자기 뭐가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하자. 야 이 미친놈아 다 들었어! 알았어요 구해드릴게요. 여성을 꺼내는데 성공할 뻔했지만 공격하는 무언가. 그렇게 여성은 끌려가 버리고 튀어 튀어! 남매는 무사했지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조대가 상황을 묻자 늑대 인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니들 감방 가고 싶니? 지퍼 괜찮니? 아, 야, 컴온! 야마 이젠 너까지 날 물어? 집으로 돌아온 남매. 상황 판단이 아주 빨랐던 지미는 구글링을 통해 늑대 인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날이 밝자 앞마당에서 깨어난 지미. 엘리 역시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지미는 엘리에게 늑대 인간에게 감염되어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엘리는 출근을 했지만 홍보팀의 조니가 아침부터 시비를 걸고 갑자기 냄새에 반응하는 엘리. 커피 냄새였네요. 그날 밤 파티에 참석한 엘리는 남친인 제이크를 만나지만 제이크는 이 업계에서 알아주는 인기남으로 수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는 삐져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얼마 뒤 제이크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이 여성도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등장하는 늑대인간. 하지만 여성은 쉽게 당하지 않는데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도망치던 여성은 결국 엘리베이터에 갇혀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각 집에서 늑대인간에 대해 조사하던 지미는 손에 마법진이 나타난 걸 발견하고 늑대인간이 은에 약하다는 것과 머리와 심장을 분리해야 죽는다는 고급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댕댕이들이 모여 지저대기 시작하자 해산하는 댕댕이들. 다음날 평소 짝사랑하던 브룩에게 접근하는 지미. 지미는 브룩의 관심을 얻기 위해 집적거려 보지만 브룩의 남자친구인 보가 시비를 걸고 레슬링부 주장인 보는 지미와 레슬링으로 한판 붙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자 사이클론! 보와 친구들까지 다 발라버리는 지미. 버티컬 스플렉스 피니쉬! 오, 컴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미는 식사를 하려 하지만 왜 혼자 먹냐 멍! 알았어 좀 나눠주면 되잖아. 에이 글렀다 멍. 그때 집으로 찾아온 포. 무슨 일이야? 잠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오늘 너의 그 기술. 뭔 기술? 너무 멋졌어. 쉣! 나 게이야. 야, 난 게이 아니야. 자기야, 제발 날 받아들여줘. 하지만 보의 고백을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오자 저녁밥을 훔쳐먹는 지퍼. 하지만 지미에게 감염된 지퍼는 늑대로 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 아직 안 갔구나! 일단 도망가자! 서둘러! 야! 확실해! 보와 함께 탈출하는 지미. 그 시각 엘리는 퇴근을 하고 있었지만 등장하는 제이크. 제이크 역시 늑대 인간이었습니다. 엘리는 앞서 일어난 살인사건들을 모두 제이크의 소행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엘리는 곧장 지미에게 전화해 제이크를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지미는 이미 제이크의 가게 오픈 행사에 와있었습니다. 지미, 엘리 어딨어? 그렇게 엘리도 행사장에 도착하고 지미를 찾는 엘리. 하지만 또 나타난 제이크. 제이크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며 다른 늑대 인간이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그때 나타난 늑대 인간. 제이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안에 괴물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사람들은 도망치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지미를 구하러 가는 엘리. 그렇게 지미를 만난 엘리 둘은 서둘러 탈출구를 찾아 나서. 괴물은 어딨지? 그 순간 등장하는 조니. 조니가 바로 또 다른 늑대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제이크는 엘리를 만나기 전에 엄청난 반항둥이었고 조니는 제이크와의 하룻밤을 통해 늑대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정의의 검 엑스칼리버! 뭐 이 새끼야! 그리고 제이크를 독차지하기 위해 제이크와 가까운 모든 여성을 차례대로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제이크. 그걸로 감염될지 몰랐어. 자기 피임을 했어야지. 질투심에 눈이 먼 조니는 제이크마저 공격하고 변신하는 조니. 변신 완료. 그렇게 남매는 위기에 처했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도망치는 조니. 저기에요. 범인이 어떻게 생겼죠? 일단 삐쩍 꼬랐고요. 다른 특징은요? 엉덩이가 납작해요. 아니야! 그렇게 어이없게 사망해버리는 조니. 하지만 헤드샷! 대가리 터뜨렸다! 상황 종료! 지민은 의리 있는 게이 볼을 챙긴 뒤 누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지퍼가 엉망으로 만든 집을 정리하는 남매. 하지만 전기가 나가버렸네요. 지민은 두꺼비 집을 선보기 위해 지하실로 향하고 그때 등장하는 제이크. 제이크는 자신이 순혈종 늑대 인간이고 모든 게 자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족 중 남자는 자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제이크. 제이크는 지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제이크를 공격하는 엘리. 변화는 막을 수 없어. 터트라! 엘리가 위기에 빠지자 제이크를 공격하는 지미. 하지만 제이크는 CG값을 아끼기 위해
변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매에게 협공당하는 제이크. 은으로 만든 뒤집개! 뒤져라 새끼야! 정의의 섭지! 제이크를 처치하는 데 성공하는 남매와 뒤집개. 순혈종이 죽자 모든 저주가 풀려버리고 집 나갔던 지퍼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찾아온 브룩과 보, 그리고 셋의 삼각관계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5년 작품으로 스크림과 나이트메어로 유명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커스드입니다. 영화 제작 당시 화려한 캐스팅과 유명한 감독이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지만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탓에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영화가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흥행 역시 실패하고 말았죠. 내용은 조금 아쉽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봐도 나름 볼만한 작품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커스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응? 누르라고.